예, 안녕하십니까.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 근무하는 강대임 연구원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내용은 따뜻한 과학기술입니다. 제가 어제 여기에 사전점검차 왔다가 이 다리 부상을 당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이 따뜻한 과학기술은 우리 장애우들을 위한 과학기술인데, 어제 집에 가서 이렇게 찜질하면서 왜 오늘 이렇게 다쳤을까 이렇게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제 강연을 잘 하라고 우리 친구들이 저한테 그 무언의 응원 메시지를 보내줬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부터 제가 그 따뜻한 과학기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과학기술 하면 여러분들이 어떤 것들이 생각이 나십니까? 아마 고등학교 때 실험실에서 봤던 비커나 아니면 실험 장비, 또 과학자 아인슈타인, 발명왕 에디슨 같은 분들이 아마 생각나실 겁니다. 과학은 라틴어 사이어스 유래한 건데, 어떤 사물을 안다라고 합니다. 사이언스, 어떤 사물을 안다는 것은 검증 가능한 방법으로 얻어지는 자연세계에 대한 지식입니다. 그래서 반복적인 실험을 통해서 이제 보편성을 확보해야 되는데, 오늘 바로 조금 전에 여러분들 보셨던 과학기술, 딱딱함을 넘어서 무서운 과학기술임을 아마 보셨을 겁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따뜻한 과학기술하고는 상당히 의미가 다르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과학기술을 연구할까요? 아까 테드를 소개하면서 테드가 호기심을 추구하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이 만들어졌다 그랬는데, 과학도 호기심 때문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엑스레이나 조금 전에 봤던 비행기, 페니실린, 이중단선,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선배 과학기술자들이 호기심 때문에 얻어졌던 결과들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의 편리성을 위해서 연구가 됩니다. 컴퓨터나 인터넷, 아마 요즘 여러분들이 다 갖고 있는 휴대폰,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과학기술이 단순한 호기심 연구에 그치지 않고 새로운 비즈니스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요즘 아이폰과 아이패드로 잘 나가는 애플을 한번 보겠습니다. 애플의 2010년 매출액은 763억 달러이고, 그 다음에 이익이 116억 달러입니다. 우리나라 2010년 과학기술 R&D 투자액이 137억임을 고려해 볼 때 굉장한 실적이 아님을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애플이나 삼성과 같은 글로벌 기업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기업들은 기업의 생존을 위해서 과학기술 연구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학기술을 하는 이유가 이것뿐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수익성이 없다는 이유로 제대로 활용되지 않는 첨단 과학기술에 반대되는 개념은 로우텍 기술이 있을 수가 있고, 또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장애인이나 또 노약자들 도와주는 퀄리티 오브 라이프 텍이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것들을 따뜻한 과학기술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따뜻한 과학기술, 우리말로는 굉장히 표현하기 쉬운데 영어로 적절한 용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따뜻한 과학기술을 웜 사이언스라고 명칭을 지었습니다. 몇 가지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로우텍 기술을 활용한 건 이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휴대용 정수기입니다. 제작 단가가 단돈 2달러. 하루에 2리터씩 1년간 정수할 수 있습니다. 대략 1000리터를 정수할 수가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는 이렇게 오염된 물을 마심으로 인해서 하루에 6,000명, 연간 약 200만 명 이상이 사망하고 있습니다. 단돈 2달러로 이러한 오염된 물을 마시면서 일어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서울대학교 이상무 교수 연구실입니다. 이 교수는 몇 년 전에 교통사고로 현재 손과 발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가 사용하는 전동 휠체어는 이 우리의 얼굴 근육을 이용해서 동작을 하고 또 입김을 이용해서 마우스를 동작합니다. 음성을 이용해서 또 컴퓨터를 통해서 조작을 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갖고 있는 과학 지식을 소외계층들에게 나누어줌으로써 봉사하는 일도 넓은 의미로 보면 따뜻한 과학기술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카이스트 정재순 교수가 이 분야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는 누구인지를 잠깐 소개 올리겠습니다. 저는 1982년부터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서 우리나라의 힘의 국가표준에 관련된 연구를 해왔습니다. 힘표준기 개발뿐만 아니라 힘을 측정하는 힘센서, 그 다음에 우리 이 손끝의 질감을 감지할 수 있는 촉각소자 개발 연구를 해왔습니다. 이 사진은 저희 연구원이 갖고 있는 표준 시계입니다. 이 시계의 정확도는 언서튼티가 30만 년에 1초밖에 틀리지 않은 굉장히 정확한 시계입니다. 이와 같은 시계를 국가적으로 보급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시계뿐만 아니고 GPS나 또는 표준 15 이런 모든 것들이 정확한 시간을 내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시계가 전부 다 틀린 시계를 갖고 있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아마 오늘 이 프로그램도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본다 그러면 제가 그동안 해왔던 일은 따뜻한 과학기술이라기보다는 딱딱한 과학기술을 해왔습니다. 어쩌면 최근 2년 전부터 아까 촉각 소자를 개발한 경험을 토대로 신경모방 소자 및 인지 시스템 융합 연구단을 맡아서 심리학자, 생리학자, 생물학자, 의사, 공학자 많은 분들과 융합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단에서는 이 눈에 해당되는 시각 소자, 또 귀에 해당되는 청각 소자, 손에 해당하는 촉각 소자, 또 머리에 해당되는 인지 시스템 연구를 하고 이와 같은 요소 기술들을 융합을 해서 시각장애자를 도와주는 감각도우미, 아이 헬퍼입니다. 또 청각장애우를 도와주는 이어 헬퍼 개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그 두 가지를 간단하게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영화 글로브를 보신 분이 아마 있으시죠? 한번 손 들어보실까요? 예, 여러분이 보셨는데 한번 소개 동영상을 보시죠. 우리의 세상에는 소리가 없습니다. 심판의 목소리도 듣지 못합니다. 배트의 공이 맞을 때 어떤 소리가 나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도 파이팅을 외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세상에는 소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파이팅을 외칠 수 있습니다 하는 이 청각 장애우로 구성된 야구단에 관련된 영화인데 정말 감동적으로 봤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혹시 청각 장애우들이 가장 듣고 싶어하는 소리가 어떤 소리인지를 혹시 아시겠습니까? 그들이 듣고 싶어하는 것은 이 자동차 경적 소리 같은 걸 듣고 싶어합니다. 왜냐하면 청각 장애우는 이렇게 듣지 못하기 때문에 주변에 위급한 상황이 왔을 때 그걸 인지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듣고 싶어하는 것은 경적 소리 같은 위험 신호이고 그 다음에 애를 키우는 분인 경우는 애기의 울음소리를 듣고 싶어합니다. 그 다음에 바람소리라든지 파도소리 같은 자연소리를 듣고 싶어하고 더 나아가서 음악도 감상하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팀에서는 이 소리의 전달을 위해서 이와 같은 안경에 저희가 개발하는 청각 마이크로폰을 장착해서 이 마이크로폰에서 감지되는 여러 가지 음성 신호를 분석하고 그 신호가 위험한 신호인지 아닌지를 감지한 다음에 위험한 신호라 그러면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안경에서 위험 신호가 어디에 있고 그 크기에 어떻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그리고 촉각 지시 장치를 통해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것을 보여주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소리의 감성을 어떻게 전달할 수 있을까요? 소리는 음향학적으로 봤을 때 주파수 분석을 해보면 라우드니스, 샤프니스, 플렉테이션과 같은 물리적인 양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기가
웃을 때 라우드니스는 대략 31, 샤프니스는 3.2, 플럭티션 4 이와 같은 물리량으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양한 소리에 대한 이와 같은 분석을 통한 DB를 확보하고 그 소리를 여러분과 같은 피험자들한테 들려줘서 이 소리가 깊은 소리인지 슬픈 소리인지 이걸 전부 다 주관적인 평가를 합니다. 그 관계를 맺어준 게 여기 보시는 소리 감성 모델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 방법으로 이 표면에 질감을 바꿔주면 즉 표면의 거칠기라든지 표면의 온도 그 다음에 떨어지는 주파수나 진폭에 따라서 사람이 느끼는 질감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 질감이 기쁜 소리, 기쁜 감성을 할 때는 어떻게 해줘야 되고 또 슬픈 감정을 할 때는 어떻게 해주는지를 알아내는 게 촉각 감성 모델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청각장애우들이 소리를 듣지 못하기 때문에 촉각, 소리 감성을 촉각 감성을 통해서 전달해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이어 헬퍼 동영상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예, 안경을 통해서 소리의 방향을 제시하고 이 촉각 제시를 통해 여러 가지 바닷가를 연상하면서 이 파도 소리를 제시해 주겠네요. 바람 소리도 제시해 주고 파도 소리의 촉감을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불자동차가 지나가는데 이게 위험한 거기 때문에 이것을 안경과 그 다음에 이 팔찌로부터 위험한 자동차가 지나가고 있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시각장애우형 도우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각장애우들은 가장 하고 싶어하는 게 집에서 어떤 목적지에 찾아가는 것입니다. 버스를 타든 지하철을 타든 그 다음에 그들이 혹시 이동하는 중에 만나는 사람을 알아볼 수가 있고 또 그 사람들이 지금 상태가 기분 좋은 상태인지 이 감정을 알 수 있다 그러면 금상첨화겠죠. 그래서 저희는 이와 같은 장치를 통해서 안경과 촉각 제시 장치 그리고 이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은 이 거리 감지용 프로세스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가 장착된 하드웨어로 구성된 장치를 이용하게 되겠습니다. 우선 위치는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GPS를 사용을 합니다. 근데 GPS는 실내에서는 사용할 수가 없고 또 정확도가 많이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 연구팀에서는 초음파와 IR 센서를 이용해서 거리라든지 또 실내에서의 위치 같은 것을 찾아내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실내에 들어가게 되면 우선 뭐 화장실을 찾아간다든지 아니면 출구를 찾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영상 인식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아울러서 자기가 만난 상대방의 얼굴을 인식해서 이 사람이 그 전에 만났던 사람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얼굴의 모양을 이렇게 측정해야 되고 갖고 있는 DB를 통해서 이 사람은 언제 만났던 사람이다 아니다 이렇게 확인을 할 수 있도록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특징은 이 상대방의 지금 감정 상태를 이제 알아내는 것인데 우리가 기분이 좋을 때는 이렇게 웃을 때 입꼬리가 이렇게 올라가게 되죠. 근데 이제 화가 나면 얼굴이 이렇게 찌푸러집니다. 또 뭐 사랑하는 여인이 이렇게 꽃다발을 준다 그러면 아마도 얼굴이 붉으스름하게 올라갈 겁니다. 저도 지금 여기 오니까 얼굴이 약간 좀 달아올랐는데 얼굴의 표면 온도가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얼굴의 특징과 표면 온도를 찍어가지고 그걸 판단을 해서 지금 상대방이 기분이 좋은 상태인지 화가 난 상태인지 아니면 표정이 전혀 없는 상태인지를 이어폰이나 촉각 제시 장치를 통해서 전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지금 개발하고 있는 시각 장애우형 아이 헬퍼에 대해서 잠깐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예, 안경에 카메라와 마이크로폰이 장착이 되어 있고, 예, 방향 제시 장치에서 방향과 GPS를 통해서 현재 위치를 확인합니다. 또 기준점 인식 장치를 통해서 지하철 입구 이런 것들을 확인하게 되겠습니다. 마이크로폰으로 음성 신호를 정보를 제공해주고 또 상대방이 지금 이 미소를 띄고 있으면 촉각 제시 장치를 통해서 이렇게 해줍니다. 지금 갑자기 사람을 이제 부딪혔는데 이제 화난 표정을 보여주는 거고요. 그 사람의 이걸 찾아봤더니 옛날 만났던 사람입니다. 김경훈 30세 서울에서 만났다. 그래서 지금 기분이 아까 짜증난 표정에서 해피한 얼굴로 이렇게 바꿔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 제가 이 연구를 하면서 몇 가지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와 같이 장애우를 위한 따뜻한 과학기술은 돈이 되지 않습니다. 즉 비즈니스 모델로는 굉장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장애우나 이 노약자들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아마도 제가 보건대 저희가 개발하는 장비를 살 만큼 여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것은 우리 국가가, 우리 여러분들이 앞으로 같이 지원해야 할 몫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따뜻한 과학기술이 제대로 보급이 되기 위해서는 인프라가 필요합니다. 아까 제가 소개해드렸던 초음파 송수신 장치를 이용한다 그랬는데 그걸 쓰기 위해서는 역이나 지하철 또는 화장실 이런 데에 그 초음파 송수신 장치를 부착해야 됩니다. 즉 사회적인 인프라를 깔아야 된다는 거예요. 역시 마찬가지로 비용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제가 오늘 톡을 마치면서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이 따뜻한 과학기술이 비즈니스 모델이 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더 나아가서 국가 차원에서 지금보다 더 많은 관심이 있어야 되겠고 그것도 그냥 관심이 아니고 좀 더 체계적인 관심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과학기술자뿐만 아니라 기업가들도 따뜻한 과학기술이 많이 개발되고 또 보급될 수 있도록 노블리스 오블리제의 정신을 갖고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요즘 유행하는 사회적 기업들이 많이 나오기를 소망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국민적 관심과 공감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만 이 따뜻한 과학기술이 많이 개발되고 더 나아가서 보급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따뜻한 과학기술 밀어주실 거죠? 네. 감사합니다.